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걸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또 지켜야 할, 또 살아갈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역시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또 언급하고 계시죠. 저 오늘은 15절 이하 23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이하 23절 말씀을 보면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였고 한 아내는 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장자를 태어나게 했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차자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기력이 쇠해져 갈 때에 자신의 기업을 아내들에게 나누어 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너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너가 미워하는 그 아내의 장자 아들을 앞세워야지 너가 사랑하는 아내의 차자를 앞세워서 그에게 더 많은 기업을 넘겨주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즉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 아니 이 세상에 있게 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결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8절 이하 21절 말씀 여기에서는 자녀가 있는데 참으로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는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완악하고 폐역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자녀를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는데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내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분명 그러합니다. 자녀는 나의 자녀이긴 하죠. 그러나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지요.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하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일륜지 대사인 것처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자녀를 향해서 안 좋은 표현보다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일인 것이죠. 22절 이하 23절에 보면 여기는 죽은 죄를 범한 자 죽을 죄를 범한 자 그들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데 그래도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주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때는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극악한 죄를 범한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만은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에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 질 때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인권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가족, 그들의 인격, 그들의 인권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주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도 그 예수님의 걸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 안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인격과 인권은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조금만 빗나가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만한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절 이하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중에 범인을 알 수 없이 살해당한 자가 있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공동체의 대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체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값에 대한 값을 바로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자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즉 피 흘린 자에 대한 피값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체는 발견됐는데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읍에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 모두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도살하게 되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에게 살인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탄원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습 어떠합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이 세상에는 무관심 속에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밖에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만 괜찮으면, 내 자녀만 괜찮으면, 내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법, 바로 공동체를 향해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성읍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이 살인, 내가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이 살인에 관한 책임을 그 성읍 공동체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인인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죽음에 관해서 책임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인 교회에게 묻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죽음, 그것에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는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의 표어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지요. 올 한 해 특별히 이 걸음을 더욱 열심히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 이하 14절에 보면은 여기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자 중 내가 혹 사랑하게 되는 여인이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도 베고 또 포로로 잡아왔을 때 입었던 그 의복도 다 벗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위해서 1개월 동안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하고 안정을 찾게 한 이후에 남자는 비로소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의 모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세겜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떠날 때에, 그 지방을 떠날 때에 모든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도 바로 옛 관습을 버리라고 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옛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계획하고 또 변화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시 구역이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화를 다짐해 보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옛것을 버리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혹 아직까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옛모습은 없는가, 그것을 찾아본 후에 버려야 할 옛것을 버리고 과감히 버리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다시금 뛰어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참 힘들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원하신다면, 새로운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내 할 일만 잘하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나에게 소속된 작은 울타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악된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위해 뜨겁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서 생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